네, 2022년 2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모님, 원더우먼은 아니었지만 기생충은 점점점. 그리고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실장인 이해식 의원 어디에 있나요? 사모님과 함께 사라진 배우자 실장 어디에 있나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내리는 결론은 이거 같습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고 김혜경의 적은 김혜경이다. 2월 9일 날 김혜경 씨가 사과성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자 이 김혜경 씨한테 잔심부름을 하고 했던 A씨가 내가 배달해준 그 많은 음식은 누가 먹었나요? 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 A씨가 경기도 7급 공무원이죠. 그 다음날 10일 날에는 배모 사무관의 지시로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처 10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씨의 지시에 따라 A씨는 먼저 자신의 신용카드로 음식을 10차례 구매해서 성남 분당에 있는 이재명 씨, 김혜경 씨 자택에 배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들이 하나같이 경기도 도청원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씨 집은 성남에 있고요. 이 성남 김혜경, 이재명 씨 집 부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쪽 인근에서 어느 음식점에서 사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겠죠. 성남을 잘 아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도에 도청해서 법인카드를 갖고 와서 자기가 개인카드로 결제한 걸 취소시키고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거를 동아일보가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A씨가 주장하는 그 결제가 개인카드로 했다가 법인카드로 바꾼 게 그 음식점들을 가보니까 거의 사실이다. 뭐 100% 사실입니다. 네. 뭐 이게 대해서는 뭐 공무원들도 뭐 시키니까 했지 뭐 이런 거고요. 예, 총무까지 해달라니까 해줬지 뭐 다 이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A씨가 어제죠. 초밥 10인분 배달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밝혔습니다. 21년 6월 7일 배소연 씨와 나눴던 대화 녹음을 공개한 겁니다. 이날 A씨는 초밥 10인분을 김혜경 여사가 있는 댁에다 갖다 드린 다음에 이 배 씨한테 보고를 하죠. 갖다 줬다고.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맛은 어떠시대요? 괜찮대요? 배 씨가 별말 없는데 A 씨가 와 그런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도 드시나? 배 사무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두진 않을 것 아니야. A 씨는 상하죠. 초밥은 하루만 지나도 상하죠. 그러니까 배 씨가 이 김혜경 씨의 신복인 줄 알았던 이재명 씨가 소위 이른바 인권 변호사를 할 때 격리를 받았다고 하는 그때부터 이재명 씨를 따라다녔다는 배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어디에? 이재명, 김혜경 씨가 사는 집에.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있어. 그러니까 A 씨가 10인분씩 그렇게 1인당 2인분씩만 먹어도 사모님하고 아들 둘인데 6인분이면 충분할 텐데. 이렇게 하니까 배 씨도 자기가 봐도 참 존경하지 못할 사람이죠. 근데 자기 전임자가 자기 배 씨에 앞서서 이 이재명 김혜경 씨 집에 음식 갖다 주라고 지시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사람 이름을 댑니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누구도 못 풀고 간 미스테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다 드시는 거냐고. 그래서 배 씨는 이재명 집에 기생충이 산다. 영화 기생충 아시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A 씨가 또 합니다. 사모님이 맨날 말라 있으시던데 굳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될 텐데 그렇게 아들도 잘 먹나 봐. 그 생각을 했죠. 네.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그 고전 그 보게 되면은 양반 비난하는 그런 미녀 있죠. 꼭 그거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젠가요? 이원창 대표하고 나눴던 대화에서 나왔는데 작년 11월 16일
15일이 있었던 이재명 씨가 왜 그 10일 전이 11월 10일인가 눈이가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분당 서울병원 가서 꼬매고 했는데 한밤중에 그것도 119를 이재명 씨가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6일인가 지나서 김혜경 씨가 병원에 또 가야 될까 아닙니까? 그때 그 나오는 모습을 더 팩트라고 하는 매체가 추적을 해서 찍었는데 완전히 속았죠. 이 더 팩트가 김혜경 씨라고 추정한 사람은 지금 사진에서처럼 망토를 입고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 쓰고 완전히 얼굴을 가린 다음에 카니발을 타고 성남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추적하면서 찍어서 김혜경이 병원 가는 거다. 완전히 헛짚었죠. 네. 때문에 이 모든 게 밝혀진 16일 더 팩트는 사과를 했습니다. 정정 김혜경 씨 낙상 사고 후 첫 외출 포착 사진은 수행원이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더 팩트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 6일 만인 15일 오후 경기도 분당 구 순회동 자택에서 외출하는 장면을 취재해 단독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깜짝 변신 낙상 사고 후 첫 외출 포착으로 보도했으나 16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김혜경 씨는 왼쪽 사진 속 인물이 아니라 사진 보십시오. 일행으로 보이는 흰 마스크의 단발머리 여성 오른쪽 사진으로 드러나 정정 보도합니다. 탐사 보도팀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사진을 다시 보면요. 이때 검은 모자, 검은 안경, 검은 마스크, 검은 망토를 하고 나온 여자가 누굴까 궁금해지죠. 이현창 선생님께서는 이게 배소연 씨 아닐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여성 수행원이 김혜경 씨를 따라다니죠? 대통령 영부인인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 팩트에서 보도가 됐을 때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여러 사람이 이제 아니다 아니다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더 팩트를 망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실장이란 사람 이해식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 김혜경 여사가 배우자인데 그 배우자 실장이 현역 국회의원 대한민국 입법부가 얼마나 똥값이길래 대통령 후보 본인도 아니고 배우자의 비서실장이 됩니까? 그가 그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진은 명백하게 후보의 배우자가 아니다. 저희가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어젯밤부터 꾸준히 해당 언론사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 저희도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다. 아, 이래서 배우자 실장이 갑자기 주목을 받았죠. 참 저도 이거 이 제 방송에서 배우자 실장이라는 게 뭐냐. 대통령이 되면은 제2부속실이 있지만은 아니 경기도지사한테 무슨 배우자 실장. 대통령 후보한테 무슨 배우자 실장. 말도 안 된다고 보도한 적 비판한 적이 있는데. 언제 임명했는가 하면요. 작년 11월 4일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는 2차 인선을 발표하면서 명칭도 생소한 배우자 실장의 초선인 이해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해식 씨는 전남 보성 출신이고 마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고 서강대 철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31살 때 강동구 의원으로 선출되고 그 다음에 44살 때 강동구청장에 보선으로 당선되었고 둘 다 최연소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세 번 한 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그런 친구죠. 생각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63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식 의원이 처음 한 게 김혜경 씨가 이 낙상, 그때 낙상이냐 열상이냐 시끄러웠는데 그 의혹을 해명하고 그런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밝히는 기자회견이 그의 첫 임무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무리 봐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경향신문에 있는 문광호 기자가 좀 질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물으니까 이해식 씨가 뭐라는가 하면 선거운동에서 후보의 배우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는 후보 비실에서 배우자의 일정도 전담했지만 이번엔 배우자 선거운동의 중요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배우자실을 독립시켰다. 뭐 그렇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2017년 문재인 후보가 나왔을 때는 이제 문 후보를 따라다니는 수행팀이 있는데 수행 2팀이 배우자 김정순 여사를 챙겼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배우자 실장을 둔 거는
사상 처음이고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아마 미국이나 프랑스도 없을 겁니다. 참 희한한.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좌파 독재를 한다고 좀 보입니다. 너무 민주주의를 많이 위협합니다. 국회의원을 이렇게 두면 되나요? 왜 뒀을까요? 이미 김혜경 씨는 이재명 씨가 그 형수랑 대화하는 그 녹음 파일 보게 되면 뒤에서 깔깔깔 웃는 것도 나오고 또 이재명 씨 조카와 나누는 전화 통화해 보게 되면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다고 봐서 둔 건가 아니면 뭔가 네. 그래서 비서실장을 뒀는데 낙상사고가 터지고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김혜경 씨 많이 드셨고 기생충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도대체 비서실장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까지 쭉 사건을 보면 이재명이 적은 이재명이었어요. 대장동 게이트, 뭐 또 그 옹벽 쌓은 그 아파트 게이트 다 이재명이 개입된 거고 김혜경이 적도 김혜경이었어요. 낙상이든 뭐든 이번에 뭐 불법 의정까지 근데 이러한 김혜경 씨가 원래 1월 막 구정 때 MBN의 정우가 집중분석에 출연해서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검증을 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었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기생충인지 그 집에 기생충이 사는지 아닌지 원더우먼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는지 아닌지 알아야겠습니다.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한 30몇 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비서나 운전기사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의 모든 걸 다 합니다. 아마 부인 빼고 가장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기생충이란 표현을 하면 다 면정복배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예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참 웃긴다. 너 같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갑질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터질 때마다 민주당이 얼마나 흥분해서 공격했습니까?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 종군당의 뭐 대표가 운전기사한테 당할 때 사건, 뭐 조선일보 가족이 가족의 어린이가 누구한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자기들은 더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생충 사모님이란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것도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 사람 하나 못 만드는 사람이 글쎄 유한기 김문기 씨는 자살하고 있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고 김혜경의 적은 김혜경인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업자득일까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